그럼 저 부음 야 맨들맨들 하는구나. 아, 반짝거리는구나. 정말 그냥 지나가면서 만지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매일? 네. 매일 그러겠네, 출근길에. 그냥. 진짜 웬일이야. 오, 잠깐만요. 와, 거의 반반이다. 그쵸, 저도 네. 그거 보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사랑 1, 하나, 둘, 셋, 1. 1. 저희 맞는 게 있네. 정성이 맞네. 어, 2를 또. 어. 저희가 이렇게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지. 네. 오, 그럼 이쪽을 만져야겠네. 그렇죠. 아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말 잘 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랑을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나 봐요. 아 그래요? 이쪽이 네. 좀 더 많이 달아있어요? 제 생각에는. 오. 근데 굉장히 재밌다. 뭔가 한국이랑 다른 것 같은 게 뭐냐면 한국은 요즘 사랑을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어떤 자조적인 어떤 이야기들 되게 많아요. 맞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몇 포족, 몇 예. 포족. 3포족이었다가 이제는 뭐 5포족도 나오고. 네. 어, 그런 건 되게 좀... 이건 좀 달라요, 여기는. 왜냐하면 결혼하는 사람들도 줄산율 이런 거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본가리에는. 네. 결혼하는 사람도 늘고 출산율도 늘었다고? 맞죠. 아, 진짜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걸로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죠. 그러니까 0.8? 아니 그럼 헝가리에서 결혼이랑 출산율이 뭐 얼마나 올랐길래 또 이제 박사님께서 모든 답을 알고 저렇게?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다 늙어가고 네. 애를 안 낳아요. 네. 예. 그런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출산율뿐만 아니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통계로 보면 출산율이 무려 26%나 상승을 하라고 26% 상승은 예. 엄청 많이 크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혼인율은 40년 만에 최고. 헝가리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요? 어, 그 아까 말했잖아요. 로맨틱. 있었나요? 로맨틱 헝가리. 3천만 원? 아이를 낳기로 한다면 평생? 오마! 오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러 우리 신혼부부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서. 좋죠. 신혼부부면은 집도 새로 들어왔을 테니까 집들이 선물 같은 거 가져가면 좋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그럼 지금 저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딱 왔는데 이거 중앙시장이라고 되게 오래된 전통시장이거든요. 아, 중앙시장? 약간 한국에서 광장시장이랑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장시장? 네. 아니, 이거는 그냥 기차역 같은데? 저 아니 난 이거 길 건너서 보면서 아, 되게 서울역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저 서울역인 줄 알았어요 이거. 네 서울역 봤습니다. 네. 아 진짜 안에 뭐가 있네. 네네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 아 진짜로. 우와. 도착했습니다. 여기 중앙시장이고요. 어, 궁금해. 뭐 때문에 저렇게 놀란 거야 지금 제니 씨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 살 수 있는 물건이 엄청 다양하게 있죠. 기차역이 아니에요? 기차역이 아닌 거예요. 우와! 비 맞을 걱정 없다. 어 정말 크더라고요. 에펠이 어, 우리가 아는 에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에펠입니다. 진짜 크다. 엄청 크죠. 근데 그만큼 예쁘죠. 가게들도 엄청 많고
여기는 뭐 술, 그 약주, 네. 유니콤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니콤 알죠? 유니콤 유명하잖아요. 한번 구경해 보시죠. 여기는 아 그래 요거 약초술 맞아요. 네네네. 유니콤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먹어본 적 없어요. 나중에. 네, 근데 헝가리 검색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유니콤. 세계 3대 약초주? 네. 여기 마른 거 거의 나요, 이거는? 야! 와,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고추 말린 거. 그쵸? 네. 근데 고추가 있더라고요. 말린 고추? 파프리카. 이거요. 잠깐만. 이거예요. 이게 파프리카라고요? 아니, 저 빨간색이? 빨간색! 저건 고추지. 아, 그거 파프리카라고요. 아니, 저게 파프리카야? 저게 파프리카냐고요. 잠깐만. 요게 파프리카라고요? 그것도 파프리카고요. 그건 매운맛. 그러면 고추지. 헝가리 전통 파프리카. 파프리카라고? 네. 아, 둘 다 정답. 고추과가 크게 보면 다 고추. 예, 고추, 파프리카, 가지, 토마토 이게 다 친척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우터인데 거기서 가디건이냐 자켓이냐 이런 그렇죠. 얘기야. 그렇죠. 같은 아우터인 거예요. 그런 얘기야. 그렇죠. 와, 근데 작은 파프리카가 더 맵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그 매운 단계를 딱 표준화 시켜놨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은 아 너 매운 거 잘 먹어? 이렇게 물어볼 때도 너 몇 단계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있겠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그러다. 우리는 그냥 매운 거? 안 매운 거? 이 정도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딱 매운 등급이 수치화돼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일 매운 걸 먹을 거야. 합리적이다. 예, 그렇죠. 근데 비타민 C는 무슨 말이에요? 비타민 C 엄청 많아요 파프리카에서는. 파프리카 그치 그치. 예. 엄청 많고 근데 예. 이 정보를 알아가는 교수님 예. 샌디 알베르트라고 예. 하는 분이신데 노벨상 받았어요. 비타민 C가 있다는 걸 헝가리에서 처음 발견했어. 처음 발견했대. 와 그렇죠. 진짜 똑똑한 나라 맞다. 노벨상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파프리카에 비타민 C가 있다는 거를 알고선 그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헝가리에서. 헝가리에서 맞아요, 맞아요. 네, 비타민 C가 헝가리 거였다니. 그렇죠, 헝가리죠. 이런 것도 이런 걸로도 나오고. 와 그렇구나. 알베르트 센트제르지라는 헝가리인이 비타민 C를 처음으로 발견했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먹는 비타민C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이거 큰 발견이다. 진짜. 헝가리는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레드 와인도 있고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것도 레드, 있고. 레드, 화이트. 하나, 둘, 셋. 레드. 화이트. 화이트. 아, 그럼 화이트에서 고르시죠. 네, 화이트로 해야죠. 네. 헬로. 헬로. Would you like to have this, please?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이 신혼부부가 사는 네, 맞아요. 우리 만나러 온 신혼부부 집이고. 오, 뭐야? 어, 신혼집이에요? 집이야? 야, 17호. 안녕하세요. 어머, 왜 이렇게 젊어? 뭐야? 아, 너무 어디 기숙사에 사는 커플 같잖아요? 그래 어리네. 넓다. 어머 신혼부부 냄새 폴폴. 어머 함께 여행 갔던 비행기 티켓을 저렇게 해놨어. 저런 형태가 그냥 일반적인 헝가리 가정집인 거죠, 저게 지금? 네, 그거 보셨지만은 외형을 보면은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되게 오래된 건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 구조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다.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있는 가장 전형적인 헝가리 집. 귀엽다. 너무 귀엽네. 진실이 맞네. 이게 신혼부부의 느낌이 확 나네요. 아 너무 귀엽다. 저렇게 사는 거.
아, 요거는 연애할 때 사진. 저절로 내게 눈이 가니까 입은 옷 무늬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자 여자선 육세의 팬. 어? 헝가리 어? 가정식인가요? 가정식이죠. 저게 뭐야? 뭐야? 파프리카 7개? 아, 거기도 또 파프리카가 들어가는구나. 어, 약간 닭볶음탕처럼 저렇게. 어, 정확해요. 어, 그래요? 네네. 매콤하겠네, 그러면. 닭볶음탕인데 우리는 빨갛잖아요. 네. 그냥 로제 파스타인데 약간 매콤한 로제 아, 파스타. 어, 맛있겠다. 네. 저 밑에 지금 깔린 거 뭐예요? 치즈예요? 아, 저게 이제 밀가루 반죽을 만든 건데 우리로 치면 약간 수제비 비슷해요. 아. 네, 약간 마카로니일 수도 있는데 식감은 수제비에 굉장히 비슷하고 아까 어쨌든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쌀 대신에 먹는 대신. 쫀득쫀득해요. 아우, 아, 너무 좋더라고요. 맛있겠다. 아, 아 반년쯤 됐대요. It's really 이거 샀네. 맞아, 이거 나봐.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사셨네. 네, 만든 거죠. You made this? By yourself. Yeah. This is really good. Thank you. 그래도 여행 가가지고 음식이 맞아서 잘 맞아. 됐네요. 그러면 두 분은 처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하여튼 이 앨범 인더 캐튼 시네스가 계실 등. 아, 대박. 이게. 어, 니콜, 술이 알았다 왜 니콜 그냥 술이 바야다 투카. 왜 술이 바야? 멘탈이어서 욕한. 배우 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약간 모델 느낌도 나고. 아, 그렇지. 학교에서. 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배우의 꿈은 없으신 거예요? I can't make love. 아직 그런 마음 있죠. 아. 그럼 나이가 어린데. 예리한다도 있어요. 오! 되고 싶대요. 그렇구나. 트위스니스 마음에 좋아. 아. 트위스니스 마음에 좋아. 로맨틱이야, 로맨틱. 그럼 장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 치정. 어, 치정, 치정으로 가는 거야? 에로로 가는 거야? 뭐야? 아니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25, 22살 실제로 결혼을 하면은 사랑하는 건 너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돈이라는 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헝가리에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네네. 좀 이렇게 알고는 계시나요? 10만 원 저게 얼마야? 그게 얼마예요? 4천만 원? 4천만 원. 아이를 낳기로 한다면? 한다면? 네. 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네. 아, 아이를 실제로 낳지 않아도 내가 낳겠다라고 계획을 가지면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나 알았다. 미리 받을 수 있죠. 미손, 호천은 teljesítjük, tehát ez egy szerződés. És hogyha nem teljesítjük a ránk eső részt, akkor visszakérjük azt a pénzt is, amit kaptunk, illetve plusz a kamatokat. Tehát akkor nem annyira. 출산을 아직 안 해서도 미리 받을 그렇죠. 수 있대요. 그렇죠. 나 얘 알 거야. 어머머머. 반면에 출산에 실패를 한다. 네. 그러면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자도 붙어가지고 갚아야 되는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출산을 실패하면 돈을 뱉어내는 거라고요? 애를 안 낳으면. 애를 안 낳으면, 안 낳으면. 별로 그 갚을 고민을 안 해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어. 갚을 고민을 안 한다고요? 돈을 갚기가 싫어.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애를 하나 더 낳으면 돼요. 애 아이를 두 명 낳으면 3분의 1 탕감. 탕감.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세 명을 낳으면 전액 탕감. 어. 안 갚아도 돼요. 그렇죠. 스케일이 좀 크네요. 스케일이 크죠. 너무 네. 큰데?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저기 김성은 정조국 부부는 이미 헝가리 가서 끝난 거야. 애 셋이니까. 누구? 그 김성은 정조국 부부. 그럼 여기서 한 명 더 낳으면 어떻게 될까? 어, 그거는 돼요. 그거는 모르겠다. 돈을 받아? 평생. 평생 소득세 면제. 오마! 오마! 네 명 네 명 아니 근데 네 명 나면 소득세 없어. 아 근데 진짜 출산 정책에 진심이네요. 그렇죠. 저 정도는 해니까
사람들이 다출산 한번 해볼까? 열어낼 수 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정책이 되게 많아요. 한번 네. 볼까요? 네. 애들이 4명이다. 7인승 정도. 적어도 7인승이네? 그렇죠. 7인승 차 구매할 때 1,000만 원 지원. 와! 그리고 뭐 육아휴직 3년, 주거비 보조, 그다음에 불임 같은 경우는 구경 시험관 시술 무료 지원, 그다음에 전국의 보육시설 신설, 영유아 보험, 가족주택 건설 할인, 학자금 대출 보조, 그다음에 보육 와. 보험료, 보육수당, 자녀 양육수당, 뭐야? 무료 교과서 공급, 그다음에 어린이 식사 무료, 어머. 50% 할인. 어린이 식사 무료는 뭐예요? 우리 같으면은 노 키즈 존이라고 그러는데 저기는 아이들한테 국가가 웰컴 키즈 존. 그렇죠. 배가 귀가 이만해 질 정도면 좋은 거예요. 아니 누구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뭐 고작 그런 걸로 출산율 올라가고 호린율 올라 아니에요. 올라가겠는데 이 정도면 올라가겠는데요? 땡큐 땡큐. 왜냐면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안 낳는 나라예요. 가장 적게 낳아요. 우리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출산율이 0.81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데드크로스를 넘었다 그죠. 저기 4회까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나오죠. 지금 0.7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이 뭐예요? 네. 뭐 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도움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돈이지 당연히 돈 아니에요? 저도 육아할 것 같은데 베이비시터 비슷하잖아요. 일단 도움이는 정말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 진짜 제가 파셨는데 이와 별게 아닌 대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되게 충격이에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아기를 이제 육아를 제가 전담해서 키워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에서 육아 도우미를 어떻게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무료로 보내준다 한다면은 저는 돈보다는 육아 도움 쓸 것 같아요. 이건 azért, mert hogyha már egyszer vállalunk egy gyereket, akkor azzal szeretnénk itthon lenni, akkor mi szeretnénk felnevelni, nem azt szeretnénk, hogy rábízzuk valakire, és akkor ő foglalkozzon vele. 아,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그랬다.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akkor mit töltsünk vele a legtöbb időt, és pont ezért, hogyha én átpártolok a házról a pénzre, akkor hogyha kapunk pénzt, akkor azzal megvan oldva, hogy egyikünk dolgozik, a másik pedig aki otthon van a gyerekkel, ő egyrészt kap a kormánytól támogatást, ami minimális, de legalább van, és akkor mellé a pénz az segít abba, hogy ne kelljen babysitter, hanem mi neveljük a saját gyerekünket úgy, ahogy mi szeretnék. És ez úgy igaz, hogy még ez még egy le nem játszott boxmatch közöttünk, hogy melyikünk megy. Igen, hogy ki marad itthon a gyerekkel. De azt tudjuk, hogy az biztos, hogy a babysitter, bölcsöde, az biztos nem. Bölcsöde sem? Én nagyon ellenem. Én is. 어, 떨어져 있기 싫구나. 네, 네. 아, 지금 저들이 말이야 외벌이로 아직 돈을 안 벌어서 그렇고 외벌이로 돈을 벌었을 때 돈이 아주 쪼들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 돈이 최고구나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야. 하지만 분명히 보여주는 시사점은 있다. 네. 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요하죠. 실제로 아이를 낳기를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쵸? 힌트를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출산 정책의 진심이냐. 가족 중심의 문화 그리고 혈통 중심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있죠.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가 보통 저출산 뭐 이러면은 외국인 이민을 많이 받아서 네.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데 오르반 총리는 거기에 대해 절대 반대예요. 우리는 이민자를 받지 말고 우리가 더 애를 낳아서 헝가리 제국의 옛날의 영광을 되찾자 이런 이제 컨셉인 거죠. 외국인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성격이 되게 강한 나라가 또 헝가리이기도 해요. 근데 저 정책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쓰면 과연 애들을 낳을까? 일단은 네. 헝가리가 막 각박한 풍경이 아니라 네. 사랑에 빠질 것 같은 풍경이니까 글쎄 그러기엔 우리나라가 전쟁터에 너무 애를 많이 낳았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는 헝가리 상황에 맞는 그럼. 정책 우리는 또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또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